백만송이장미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불러도 별로고 기분 나쁠 때 불러도 별로야. 딱. 근데 뭔가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앉아있지만 기분이 다 틀립니다. 그건 기분일 뿐입니다. 주님은 기분을 물어보지 않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로다. 성공 실패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개나 예나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주님의 승리요 성공한 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승리, 부활, 승리. 그냥 그런 생각 좀 접고 백만송이, 장미 잘 모르면 거기서부터 밑자 들어가면 하시면 돼. 미워하는, 미워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저별로 돌아갈 거야.
하늘로 돌아갈 거야. 살짝 박수 치면서 꽃은 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